이 영상은 정말 광고 같죠?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번 뚱땅뚱땅 음악단에 이번에 상도 공연할 때 트레일러 영상도 저희가 만든 건데 먼저 틀어드렸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때 여러분 주위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힘이 날 거예요. 먼저 첫 곡을 들어보실게요. 아까 메뉴 아메리카노.
사근아, 너 내일 뭐해? 바쁜데 왜? 어, 아니 그냥. 서면 이렇네 돌아져버리면 다가와 모르겠어 난 네 마음을 밀고 당기기는 아니지만 요즘은 정말 답답해 언제까지 가만 볼 건데 왜 모르니 시간만 흐르잖아 눈치 보는 사이 싫어 한 걸음만 한 걸음 더 다가와 오른쪽 넘어갈게 내일 네 생각에 너만 설레이는 그런 혼자 하는 사랑 그만 다가설게 안겨줄게 그렇게 사랑을 시작해 눈이 마주쳐 지루가 온 걸까 내 꿈이 늘 거야 머릿속이 복잡한데 One, two, and I want to 너에게 가고 있어 내 맘이 밀고 당기다 시간만 흐르잖아 다른 눈치 보는 사이 싫어 한 걸음만 한 걸음 더 다가와 오른쪽 넘어갈게 매일 생각에 너만 설레이는 그런 혼자 하는 사랑 그만 다가설게 안겨줄게 그렇게 사랑을 시작해 이젠 기다릴 수가 없어 널 부르는 꿈에서 다 너라면 조지인슌의 승모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으로 나비가 날아가는 모양을 단어로 형성한 것 나빌레라 맞죠 그죠? 맞을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나빌레라를 부르실 때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시고 부르시나요? 네 가사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져 있는데 너무나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타다가 커피 향이 막 연기가 이렇게 나비처럼 날아가는 걸 보고 그 나비 같은 향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떨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보낸다 라는 가사인데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저기 앉아 계세요 파란 옷 입으신 17주의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저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실게요.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 가면 다음 발걸음에 더 힘이 실릴 거니까요. 멀리 돌아가셔도 좋아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빨리 가면 주위에 작고 소소한 것들을 놓치게 되지만 쉬면서 천천히 가면 주위에 소중한 것들을 눈에 담을 수도 있고 마음에 새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쉬어도 좋지 않을까요? 이제 제가 시 일부분을 읽어드릴 건데요. 이 시를 쓴 분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릴게요. 읽을게요. 넓은 펄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여기로 오실래요? 와, 진짜 똑똑하시다. 상품은 머핀입니다. 되게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보시면 뚱땅뚱땅 음악관에 형제분들이 다 나와서 남자분들이 다 나와서 초등학교 학예회 분위기를 살려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자꾸 깔같이 더 없는 기민머리.
노래도 기대되시죠? 그럴 거라 믿어요. 혹시 자동차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그분 계시면 저기 옆에 보면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이용하시면 돼요. 싼 가격에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잠깐 쉬고 2부를 시작할게요. 쉬는 시간입니다.